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몸살 감기로 인해서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니안타워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큰 건물이고 12층 올상가 건물이죠.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보시다시피 제가 이따가 좀 걸으면서 제대로 좀 보여드릴 건데 건물이 중공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유치권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유치권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 진짜 오래됐죠.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와 주식회사 그 외 1인이 합쳐서 총 3인으로 소유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뭐 이때는 사실상 근데 PF 대출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사고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공사비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치권 행사가 걸렸다는 건 아마 공사비 미지급권으로 이 상황이 놓이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PF 대출로 인해서 그 부실로 인해서 이 상황이 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그 원인 PF 대출과 그리고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략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시행사가 토지 매입을 합니다. 두 번째 은행과 접촉을 시도하죠. 세 번째 사업지의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는 채권단과 신탁사가 이제 꾸려지고 채권단이 대주단이 되죠. 그리고 부동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바로 페이퍼 컴퍼니 개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대출이 진행되고 여섯 번째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하고 일곱 번째는 사업 성공 시에는 서로 수익을 나눠 갖고 안녕. 여덟 번째 사업 실패 시 시행사 손 털고 채권단이 사업 물건 정리.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지만 대략 간단하게 이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부동산 PF 불공정 약정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선적인 해결 방법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시급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2451가구 공사비 5,800억 원대 재개발 현장도 공사가 중단되어 멈춰버렸습니다. PF, 채무 불이행으로 공매에 나온 서울 금천구 아울렛 W몰 같은 경우는 무려 18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최초 감정가 2,600억 원이 1,000억 원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유치권 행사의 전형적인 결과물이 되죠. 최소 몇 년에서 십수년은 방치되다가 폐건물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만큼 PF와 유치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년 가까이 유치권 행사 중인 리안타워 둘러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PF 대출과 유치권 행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안타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요. 펜스가 쳐져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저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유치권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죠. 지금 이 행사자를 제외하고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 행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치권 점유 중 드림개발주라고 써있죠? 역시 지금 예상대로 바로 공사비죠?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치권이 행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단 침입 그리고 무단 점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무단 사용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됩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유치권 행사와 그리고 대물 변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참 준공이 다 되었는데 준공이 다 돼서 이렇게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가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잠시만요. 이거 지금 약간 이걸 축소를 해가지고 건물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펜스밖에 안 보여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면은
이 당시에는 PF 대출에 대한 사고들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고금리도 아니었어요. 금리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어찌 보면 부동산 호황기 시절이었습니다. 2010년, 뭐 2015년, 2010년 중반대, 후반대 이때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0년째 유치권 행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급등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보시면은 뭐 대리석도 다 붙였고 창문도 다 달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이겠고, 아 참 안타까워요. 다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안에는 더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 더 복잡한 내용은 본인들만 알 수 있게,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측만 할 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뭘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이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물변제는 무엇인가. 보시면 이렇게 건너편에는 건물이 멀쩡하죠. 멀쩡하게 지어져서 지금 거의 딱 봐도 공실 없이 업종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잘 되고 있어요. 뭐 임대업은 아닐 거고 분양을 했던 건물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치권 행사와 대물변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되실 거고,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내 민법상 물권법은 총 8가지가 있겠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겠습니다. 국내법은 이렇게 총 8가지 물권법이 존재하고, 다른 물권법은 다음에 현장 상황에 맞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행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펀드가 조성되면 투자를 하는데, 주단이나 공사비 또는 대물변제를 받지 못한 시공사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대물변제란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건축사의 도면 건축 계획서를 받아 시공사와 사업 계약을 맺고 감리가 투입, 사업 착공에 들어가는데, 보통의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때 20%에서 30% 정도 분양하는 건물의 일부분을 제공합니다. 이걸 이제 바로 책임 분양이라고 하죠. 대물변제. 나머지는 현금으로 공사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일부분을 현금 대신 바로 건물의 지분으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건설업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다 보니 시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으로 받고 나중에 매매를 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결국 등기 이전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세금까지 다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업지가 너무 좋고 사업성이 너무 좋고 시기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시행사가 분양을 다 했다는 선이 치면은 등기 이전에 당연히 시공사도 대물변제 받은 물건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시공사 대표의 대물변제 받은 물건을 팔아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몇 개나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참 인성이 글러먹은 게 처음에 약속한 매매 수수료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더군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일주일 안에 팔아달라는 부탁도 들어주고 정확히 일주일 도래했을 때 매매를 성사시켜서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수수료 금액이 1천만 원이라는 큰돈이다. 결국 법적으로 갔는데 승소 판결은 났지만 압류하려고 싹 다 뒤져보니 예상을 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은 단 한 개도 없고 모두 가족이나 지인으로 돌려놨더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법적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의 일부분을 받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벌받을 인간. 에휴, 뭐 아무튼 이게 바로 대물변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치권이 행사된 물건은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며 행사자 외에 그 누구도 무단침입, 무단점거, 무단사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유치권 행사가 시작되면 해결되는 시간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4년에서 15년 이상도 걸리고 실제로 결국은 해결이 안 되어 폐건물로 남거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리스트는 전국에 위치한 폐건물들이고 모두 방치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로 인한 상황이죠. 서울부터 전국에 있는 6대 광역시, 서울을 제외한 특별
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물량들 말고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폐건물들 소개할 때 간간이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유치권의 소멸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하여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한다. 203조 3항, 310조 2항, 626조 2항 단서에 들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강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해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322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유치물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소멸,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324조 2항이죠. 선관주의 위반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도 할수 있습니다. 322조 1항에 의거해서 다만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에서도 규정을 하며 일반 채권자와 동일 순위로 변제를 받습니다.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의미이지 법률상 우선 변제를 받을 지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유치권과 대물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이 건물 주변 택지지구 평내 호평 지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내 호평 지구는 경춘선 평내 호평역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개발된 택지 지구로 총 18,411가구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는 1998년 착공되었고 2003년까지 공동주택 용지, 상업 용지, 공공 용지, 근린 공원, 다양한 국도 등 거의 대부분의 기반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파트의 분양과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는 1단계 공사 시기 착공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기인 2006년에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 평내호평역의 개통으로 폐역이 된 구평역과 평내역과 선로 부지를 활용한 공사로 2007년 추가로 국도가 개통되면서 2008년에는 남아있는 아파트 용지가 조성되어 공사가 시작되고, 2010년에는 지상, 저층 상가 용지 조성, 그리고 호평 5호공원을 완공시키며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업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1원, 면적은 대략 60만 평, 사업 기간은 1단계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 인구수는 약 5만 3천 명, 주택수는 18,411호 가구,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현대 아이파크, 대주파크빌, 중흥 S클래스, 신명 스카이뷰, 한화 꿈의 그림, LH 휴먼시아 공공임대, 동원 로얄듀쿠, 한라 비발디, 중흥 S클래스, 로아스, 호평마을 20단지 공공임대, 금강아파트 헬링턴 플레이스, 호평마을 23단지 공공임대, 우민인 분양전환 민간임대, 센트럴 N49 되겠습니다. 평내호평지구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내호평지구의 중요 지역에 대해서 몇 군데 둘러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내호평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내호평역을 기준으로 상업지역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아래쪽 상업지역이고, 평면도로 보게 되면은 이 평내호평지구 같은 경우는 정방향이나 장방향은 아니에요. 네모 반듯하거나 길다란 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신발 모양이죠. 신발 모양. 신발 모양 되겠고, 지금 아래쪽 상업지역에 와 있는데 지금 교회가 보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아파트들, 뒤로도 아파트들이 있고, 이쪽으로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근생, 근린생활시설 상권이고,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보셔도 큰 건물, 여기도 큰 건물, 상당히 다양한 큰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이 잘 됐어요. 이렇게 뭐 시간이 십수년이 흘렀지만 형성은 잘 되었고, 지금 아무래도 산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찌 보면은 고립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어요. 세대수가 적었으면 모를까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2만 가구 가까운 18,411 가구를 이렇게 개발을 했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이 잘 되었다는 거. 이 아래쪽 상업적 말고 위쪽 상업적도 이따가 제가 가서 보여드릴 건데 역시 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쪽 상업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속에 중턱인가? 그쯤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 진짜 친환경이죠?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그 느낌. 암 예방 특화 아파트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아파트가 지방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평내 호평지구, 이제 평내 호평역을 기준으로 위쪽의 상업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곳은 중심 상업시설은 아니고 아무래도 근린 상업시설 정도로 해서 일부 구간, 일부 상업지죠, 일부 필지에 이렇게 숙박 업소를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호텔도 있겠고,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이었으면은 뭐 이렇게 주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뭐 새벽까지 운영을 하는 일반 술집들은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뒤쪽에 아파트들이 또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박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로 나가는 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아래쪽의 상업지역 그리고 위쪽의 상업지역 외에도 다양하게 아파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권들이 여러 곳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여기 이제 경춘선 평내호평역 앞에서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상업지역이 보이시고 제가 방금 아까 소개드렸던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바로 평내 호평역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멀리 보이지? 가까이 보이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리안타워 이제 유치권 행사 그리고 대물변제 평내 호평지구라는 택지지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았고 결론을 또 지어야죠. 그러면 평내 호평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이죠? 어찌 보면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자 장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유입이 되는 거는 당연히 더딥니다. 더디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더디는데 잠깐 머리가 자꾸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네. 이렇게 제품으로 고정했는데도 그래. 이게 외부 수입은 더딘데 외부 수입이래. 외부 유입은 더딘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말실수도 하고 해야 또 인간미가 있죠. 목 아파 죽겠다. 빨리 끝내야지.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죠. 바로 18,411가구 5만 분 정도 5만 3천여 명인데 이분들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 조성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마트 있고 롯데마트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있고 스타벅스 있고 뭐 버거킹 그 다음에 맥도날드 메가박스 그 외 다양한 병원들 없는 게 없어요. 은행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업종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권이 다 되다 보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생활 뭐 이렇게 생활권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이 보시면은 제가 아까 위쪽 아래쪽이죠. 아래쪽 상업지역도 보여드렸고 지금 위쪽 상업지역도 보여드렸지만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없어요. 여기가 어디랑 조금 비슷하냐면 바로 동두천 지행역 앞에 상권이랑 비슷해요. 거기도 이렇게 지행역이 있고 거기서 조금 걸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죠? 대로긴 한데 이렇게 차선이 많지 않은 대로 한 왕복 6차선 대로 정도 거기 앞에도 공실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도 확실히 진짜 상권이 잘 잡혔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왔을 때도 공실이 없었는데 여전히 공실 없는 굉장히 좋은 상업적의 상권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실이 있는 데는 분위기부터 틀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보시면은 꽉 차 있는 느낌이 한눈에 들죠. 공실이 많은 데는 이렇게 청라지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원주 혁신도시 제가 다음에 한번 가서 충격적인 그 현장의 모습 보여드릴 거고, 나주 혁신도시, 우정 혁신도시 울산에 있죠. 그리고 이제 충북 혁신도시 그에 다양합니다. 위례 신도시는 이렇게 뭐 트램선이 나중에 쭉 밀리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 되었고,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더 다양한 곳들이 많아요. 양주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9000세대 개발하는데 아직도 그 상업지부터 이 준주거까지 공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회천지구도 그렇고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주를 비교해보자면 구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리 갈매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 거의 이제 뭐 완공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똑같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기존의 수요가 버티는 상태에서 신도시가 개발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 별내 신도시와 이제 다산 신도시가 붙어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사이에 태교원이 있죠. 하지만 남양주시는 태교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렇게 해서 구리 갈매, 별내 그리고 태계원, 다산을 연결시키고, 지금 다산과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산 완공 후에 바로 어디죠? 지금 왕숙지구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산과 왕숙까지 연결시킬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왕숙지구 이후에 그 중간에 평내 호평지구와 또 연결을 시키고, 진접과 마석 사이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라인을 아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쭉 해서 도시개발을 하겠다라는 남양주시의 포부는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죠. 하지만 좋습니다. 언젠간 결국 개발이 될 것이고 도시들이 조성이 돼서 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은 거죠 뭐. 근데 물론 그간에 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렇게 또 갈 곳 없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깝지만, 이게 또 사실 개발이 안 되면 발전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안갑식과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죠? 어디서? 더 좋은 현장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똑같이 해놓으시면은 여러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피해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4월 기준으로 올해 4월이죠? 전국 아파트 매매 동향이랑 전세 동향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날씨도 좋으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